자, 이번에는 30번째 프로그램 설계와 언어 번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프로그램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집을 짓는다 이것과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집 지으려고 하는 고객한테 가서 난 설계하는 건축사인 거야. 그러면 요구사항을 물어봐요. 전 방을 몇개 만들어 주시고요. 방 문은 턱이 없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셔야 돼요. 뭐 이런 요구 조건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요구 조건을 받아다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집을 설계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또 집을 설계할 거냐? 맨 밑에 그러면 음, 뭐라 그래 기초 작업은 어떻게 할 거고 기둥은 어떻게 세울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틀을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설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나오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것은 수행 방법을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구구단 계산하는 어, 구구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공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공식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료 구조는 야 그럼 구구단을 저장은, 저장을 할거 아니냐. 그러면은 야 단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값이 들어가고 결과까지 들어가는 어, 자료가 세가지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문서화하는 단계가 바로 프로그램 설계가 된다. 자 설계 방법에는 우선은 자료 설계 구조 설계 인터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그 다음에 NS 차트라고 하는 나시 슈나이더맨,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음, 이 차트를 또 만들게 된다 자료 설계에서는 자료 구조를 변환하는 과정이고 구조 설계에서는 모듈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는 사용자하고 시스템 간의 통신 기술 결국은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 절차는요 기능을 절차적 기술로 변환하는 과정이 된다 나시 슈나이더맨, 슈나이더맨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잘안 되네요. <laughs> 논리적 기술을 중점 든 도형식 표현 방법이다. 요거 NS 차트는 하나 기억하고 계셔요. 다른 건 아니어도 얘는 논리적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식 표현 방법이다라는 게한두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모듈화예요.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기능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에서 칼질하는 모듈, 걸어가는 모듈, 뭐라고 할까? 점프하는 모듈, 뭐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 하나, 하나 쪼개내는 것을 우리 모듈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쪼개진 애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모듈 간에는 결합도와 응집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게 정보 처리에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인데, 사무자동화에또그리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효과적인 모듈 설계 방안은 응집도는 강하게 하고요. 결합도는 약하게 하고, 복잡도와 중복을 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응집도는 강하게 결합도는 약하게 자 그러면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커플링 하니까 반지 생각나는데 그건 아니고 커플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개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모듈 두 개의 상호간의 의존도를 말한대요 서로 의존하면 안 돼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으로 혼자 움직여야 되거든요 더 이상 이 기능을 더 쪼갤 수 없을 만큼 쪼개내야 돼요 그래서 이 결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모듈 간의 의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리 요소들 사이에 기능적 연관을 나타난다 아, 결합도가 높으면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이 쉽고 하는데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잘못된 문구가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건 아니에요 어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합도가 높으면서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이 쉬운 게 아니라 결합도가 높으면 구현하고 유지보수하는 작업이 어려워요. 반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어, 꼭 빼주세요. 자료 결합도는 내용 결합도보다 결합도가 높다 그랬는데, 결합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 결합도하고,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 이 순서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안에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대요. 모듈 안에, 커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대상으로 하지만,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코히즌이 단어 자체가 끈적끈적하잖아. 단어 느낌이 그죠? 그래서 모듈 안에서, 얘네들이 서로 연관도가 높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한 모듈에서는 관련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응집도가 높아야 되고 결합도가 낮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우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정어표를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로 언어 번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음, 이 언어 번역 과정에서도 다 얘네를 세부적으로 또다 보게 될 거예요. 우선은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람이 명령 내린 것을 프로그램 랭귀지에 넣을 거 아닙니까? 코딩을 하게 되면 걔네를 구문 분석해서 얘네가 컴퓨터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언어 번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 할 때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가 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야, 만약에 자, A가 3이면, 3이면, 야그 저기 메시지 상자를 MSG 박스에다가 야 3이라고 표시해라고 하는 등의 뭐 이런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느냐 이제 번역 방법에 대한 것도 이제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 단계를 지내서 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목적, 오브젝트 죠 단어 가참 그래. 이제 오브젝트 이러면 더팍 와닿는데.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이 목적 프로그램을 서로 관련된 모듈끼리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링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줘요. 프로그램이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목적 프로그램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고 얘네들을 모듈 로드 모듈로 만들어줘요.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얘네를 로더가 주격 장치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과목에서 말씀드렸었죠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주격장치에 모두 올라가야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가상 격정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기 전에 주격장치에 탑재하는 것을 바로 로더라고 그래요 로더 로드가 바로 탑재라는 의미잖아요 얘네 단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또다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자, 그럼 언어 번역 과정별 용어가 쭉 나오고요. 얘네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기계어로 번역되기 이전의 프로그램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고급 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원시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번역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프로그램, 문자용으로 만든 것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고 그 번역 결과 나온 애가 목적 프로그램 인것 됩니다. 자, 링커는요,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내 사용하는 내장함수를 하나로 모아서 실행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배치 형태의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을 묶어서 로드 모듈로 만들어줘요. 로드 모듈은 즉시 실행 가능한 상태의 프로그램이고 얘를 로더가 갖다가 이제 주격장치에 어떻게 해요? 예, 네, 탑재를 하는 거죠. 자, 이 로더의 기능,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주 출제되는 앤데, 우선 할당이에요. 할당을 어디다 해요? 주격장치에.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기억장치 내에 옮겨놓을 공간을 확보해요. 자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모듈들 사이에 기호적 외부 참조를 실제적 주소로 변환을 해서 내가 실제 가지고 와야 될 애들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할당을 했으면 뭐 보조격 장치든 주격 장치든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뭐 1하고야 다음에 연결해서 3뭐4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배치하게 되는 거는 종속적인 모든 주소를 할당된 주격 장치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조정을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조격 장치나 아니면 기존의 주격 장치에 있던 내용들 다시 재정렬을 해서 순서대로 여기에다가 재배치해서 담게 되는 거죠. 자 적재 바로 얘네들을 이제 얹어 넣는 것이 바로 제가 됩니다. 그래서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건 단계 순서도 맞고요. 이 단계 순서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이 종류로도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내용도 여기저기 마구마구 마구 사용되는 맛집 같은 <laughs> 맛있는 음식 같은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애가 바로 얘예요. 그리고 이 로더에는 절대 로더라는 애와 아, 상대 로더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우선은 절대 로더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 수행 수, 어, 주체가 있어요. 얘도 또 자주 출제되는데, 자, 할당하고 연결은 누가 하는 거냐면, 프로그래머가 해줘요. 야, 여기 주격장치 몇 번째 주소에다가, 야, 누구누구누구 연결을 해서 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재배치는 어셈블러 갑니다. 적재는 로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 주체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 중에 이 로더에 들어있는 애가 다다 라고 생각하시면 <laughs>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번역기가 나옵니다. 자 번역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있다. 그리고 기계어를 번역하는 어셈블러가 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크로스 컴파일러와 링크에 여기 나오는 프리프로세서는 약간 좀 다른 애들이다. 됐죠? 그래서 우선은,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언어를, 얘네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뭘 만드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컴파일러가.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실행시간이 빨라요. 그이후이두 가지 비교는 다 말씀드리고, 한 번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실행시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대부분 컴파일러를 쓰고요. 산출된 산출물인 목적 프로그램이 큰 기억장치를 요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정적 자료 구조를 쓴다. 언어 종류에는 C, Fortran, Cobol, Pascal, 얘네들다 고급 언어죠. 자, 인터프리터는요, 얘는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명령문들을 한 번에 한 행씩 한 행씩 읽어드려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기법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여기 쭉 있나? 어, 여기 있네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목적 프로그램 이 필요 없어. 한 행씩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거예요. 그 동시 통역사 아시죠? 이게 있고. 또 어떤 책을 번역하는 번역가가 있잖아요. 동시 통역사는 보통 언제 많이 하나요? 뭐 정상회담 할때 많이 동시 통역사들 있죠. 핵심적인 것들만 딱딱딱 집어가지고 딱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서로. 번역가는 어때요? 영화를 하나 번역한다 그러면 수없이 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번역할 때맨 처음에 얘네 문법 구조를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다 주석을 다룬 다음에 얘네를 번역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죠. 이 차이예요, 바로. 그래서 동시통역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터프리터 방식이고요. 이 번역가른 우리가 컴파일러 방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예요. 인터프리터가 동시통역사잖아요. 자, 컴파일러는요, 편집자, 그지? 번역가 거기서 온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또 각각 각 위에 있는 컴파일러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쑥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면 대화 형식의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한 줄씩 하니까. 그 다음에 한줄 단위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동적인 자료 구조래요. 얘는. 움직인다는 거야. 컴파일러는요. 한번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면 얘는 이제 실행상태로 가기 때문에 정적이라는 거죠. 얘는 문법상의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융통성을 강조한 처리 기법이래요. 그래서 베이직이나 리스프 같은, 얘는 인공지능 언어였죠. 그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보면 여기에 이제 컴파일러가 있고요, 여기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컴파일러는 우리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랬고 얘는 만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컴파일을 하게 되면 문법 구조도 맞고요, 정형화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정확한 그러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인터프리터는요. 실행 단계에서는요. 한행한행한행 한행, 한행 그냥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딱 실행을 했을 때 얘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또 로드 모듈로 로더가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얘는 그렇지 않고 행으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을 때 테스트할 때 아니라 다 만들어 놨을 때는 어때요? 얘가 훨씬 더 읽기가 편하겠죠. 알아듣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실행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 대부분 컴파일러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자, 얘는 한행씩 번역하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행씩 번역하니까 빨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행씩 시간, 한행씩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느려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얘는 구조적인 그리고 아주 정확한 언어를 할때 설계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어셈블러 앞에서 보셨죠. 어셈블러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다음에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어셈블러 어셈블러 같은 경우는 기계어잖아요.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는 기계 친화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A에서 설계된 어셈블러를 B에서 실행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기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컴파일할 때 쓰는 게 바로 크로스에서 쓴다. 그래서 크로스 컴파일러가 됩니다. 자, 다음에, 링키지 에디터. 우리 앞에서 로더에서 보셨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번역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내장함수를 하나로 모아서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으로 생성하는 애를 우리 링키지 에디터라고 한다. 아, 프로그램 시 적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결합해주기 위한 주격장치 적재함은 물론, 보조격 장치의 로드 이미지를 보관해 두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게링키즈 에디터다. 또 프리 프로세서는 우리 앞에서 실행이 필요 없다 그랬죠. 주석이. 이제 이 주석들을 제거해 주고 상수 정의를 치환해 주고 매크로 확장 이런 역할들을 하는,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한다? 바로 프리 프로세서가 한다. 다른 말로 전 처리기라고 합니다.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기계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앱하고 여러분들 아이폰 앱하고 서로 다른 거 아시죠? 근데 걔네를 서로 같이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따로 코딩은 하긴 하겠지만 이런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하는 뭐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다른 기종에서 쓸수 있는 애를 쓰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걔를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스 컴파일러. 네. 다음에 보면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포트랑 코볼은 컴파일러 언어에 해당한다. 좋아요. 또 뭐가 있어요? C, 자바 이런 것들.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 번역시, 목적 프로그램이 없죠. 가장 큰 구분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적 프로그램 생성 여부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인터프리터는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시간이 느립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행씩 한 행씩 비교하다 보니까 얘네를 여러 번 실행할 거라면 한번 실행할 때는 빨리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컴파일 단계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떨까요? 번거롭겠죠. 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 시간 문제가 아니라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가지고 얘를 다시 또 실행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 컴파일러보다는 인터프리터가 한번 실행할 때는 빠르지만 전체적으로 100번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는 얘는 인터프리터는 그 부분에서 속도가 느리다.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한 번만 컴파일하면 계속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터프리터는 우리 동시 통역사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좀 문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어? 약함.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컴파일러는 완벽하게 이 문법이 맞아야만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 번역 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겠죠. 컴파일러는 생성하는 거예요. 편집이잖아. 컴파일 편집. 자,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할당 링킹 재배치고요. 번역은 로더가 하는 게 아니죠. 자, 다음에 프로그램 수행 순서는 맨 처음에 원시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네, 링커 로더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 아, 목적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요? 아니죠. 원시 프로그램 컴파일러 목적 프로그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4번에는 4번이 되겠죠. 자, 주석 제거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네요. 상수의 정의치환, 매크로 확장 등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서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을 우리 프리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스 컴파일러는 앞에서 봤죠. 자, 링커는 연결해주는 애고, 로더는 올려주는 애고.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31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